미련 궁금하셨죠? 따라오세요. 미련 근데, 궁금했죠? 빨리 따라와. 뭐? 야 벌레? 미련 궁금했죠? 아 나 벌레 싫어해. 야 냄새도 이제 따뜻하긴 따뜻한데 총장 아니 뭐 신었어요? 여선 하는데? 야 사장님 이게 뭐 하고 계신데?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오 저봐 미련이야. 아니 뭐? 오! 야 뭔데 그래? 뭐? 뭘 남자가 그? 야 이거 완전. 아 이게 아니 미련인가요? 와, 야 이거 그거는 구데기. 그러니까. 깨끗한 밀키를 먹고 살아는 네. 식용곤충이에요. 와. 둘이 닮았는데? 너, 나랑? 이런. 근데 굉장히 따뜻한데요? 곤충을 키우는 데는 3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온도, 조도, 습도. 25도에서 28도를 맞추고요. 습도는 60도인데요. 얘네들은 빛을 때가 안 좋아. 이거 진짜 최초 공개인 것 같아요. 지금 미련만 봤지 이거는 본 적이 없잖는데 이름이 뭐지? 갈색 거절이 성충이에요. 이놈들이 이제 계속 알라면서 자기 생을 다 하는 놈들이에요. 아 알만 나요 평소에? 네. 우리가 이 벌레 본 거, 성충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 이거 본 적 없잖아. 그래서 제가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더 뒤에 재밌는 게 많으시니까요. 내리지 마세요. 여기서 끝까지. 이게 번데기 지금 여기서 이거 탈피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더 예쁜데? 왜 자꾸 깨워요 자는데? 아니 아니 원래 깨 있었고 무슨 소리야 이거? 아예 한 5mm 정도 됐죠? 아. 네, 7월 1일부터 이게 농림부에서 이거를 아예 축산으로 분류를 해버려서 해서 이제 축산으로 곤충 사용 농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안정성 확보에 좀 더 확인하고 우리 잘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이쪽도 좀 키워보실 생각은 없어요. 진짜 조금 담당 안 될까? 되게 많네요. 네, 이것들을 이제 저쪽에서 커온 놈들이 네. 이제 마지막 초라하기 첫 단계에서 살찌우는 방들이거든요. 아, 여기 근데 되게 깨끗하네요. 사장님 맨날 청소하시는 거예요? 오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봐봐 얘들도 깨끗해. 여기 깔끔하잖아. 네,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저 처음에는 막 솔직히 확 막 이랬는데 보물소 애들이 정이 가네. 귀여워. 최초예요.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건 없었어, 그죠? 아니, 사장님 누가 있어? 여기요! 아, 사장님! 네. 아니, 사장님 혼자만 어디 오시고? 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건조할 때는 옷이 깨끗해. 아, 그럼 우리... 이런 정도를 세척하거든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거. 와, 그럼 애들 기절하겠네. 맞으면 세척해놓으면 똑같이 살아나요? 그 사장님 여기 저희 회장님 여기도 한번 세척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도라니 오늘 안 칠 것 같죠? 미친. 와 이거 진짜 살아있어요? 네 이어서도. 그러니까 이거 그래요. 그러고 있을 때야. 냄새가 좋아? 드셔보시고 무슨 맛인지. 오! 아니 근데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 오 아까워. 맛있다. 뭐죠? 야 뭐지? 맛있어? 말린 새우맛. 야 그 새우야. 아니 진짜 많이 드셔. 한 종류고요. 근데 곤충이 다른 축산과 다른 점은 적은 면적에서 보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단백질 공급원으로 예, 곤충이 많이 각광받고 네. 있고요. 그 개발은 저희 이제 상위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예, 연구 사업을 개발하면 저희한테 이제 보급을 해줘요. 네. 저희 농가들한테 다시. 예. 양주의 식용곤충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